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래 그준 거가 뭐냐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소환해서 조사하고 증거가 확실히 명확한 사안이라면 검찰은 기소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제가 볼땐100% 기소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항상 민주당이랄지 관련된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왜 특정을 하지 못하냐고 매일 비판했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특정을 못 한다. 그리고 검찰이 국회 출입 사무기록, 국회 사무처 출입 기록을 포함해서 다 증거해가지고 딱 특정을 하니까 왜또 특정을 하냐? 이래서 의원들 죽이게 하냐? 이것도 뭐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검찰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특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까 강선호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라. 아니 뭐 녹취록 있죠. 그다음에 출입 기록 다 있잖아요. 왜 당대표 선거 앞두고 외통위에서 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표 지금 유력한 후보자 소외 의식에서 왜 만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날 모의라고 해서 돈 주려고 회의했다. 그런 진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객관적 기록이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 의원들 중에서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인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홍영표 의원을 지지했다. 근데 홍영표 의원을 지지했다고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홍영표 의원을 지지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계속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이제 전부 다 부인을 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외통위에 왜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다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윤관석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 19명을 특정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특정하면 얼마나 논란이 있을 걸 검찰이 모를까요? 검찰 다 알고. 그렇죠. 이 논란이 있는데 이거 정말 잘못 특정했다가는 예. 검찰이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건 분명한 증거가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영장에 특정을 한 거죠.